해병대 예비역들이 임종득 낙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입었던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로 복장도 통일했습니다. 최상병 기록이 경찰로 입첩되던 지난해 8월, 당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드러나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을 우습게 보고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혐의자를 영주 영양 봉화에 내리꽂아 이종섭 도주대사 마냥 도피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날 영주를 찾은 예비역들의 연령대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사는 지역도 서울에서 경남까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역들은 해병대 후배의 억울한 죽음이 아직 베일에 쌓인 상황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종득 후보를 단수공천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종득 차장은 해병대 사령관과 왜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상으로 7분간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임종득 후보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황급히 내려와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임종득 후보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 갑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낙선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 낙선 운동을 벌이자 영주 안동 촛불 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임종득 후보 낙선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득 후보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영주 역량 봉화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다 제지당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장. 그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한 위원장을 향해 최상병을 참배해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자 한 위원장이 방문한 성남시 시민이기도 하다며 질문을 했을 뿐인데 사복경찰들에게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표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과연 옳은 것인가? 말씀을 해달라라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끌어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경찰분들이 사복경찰이시죠. 당시 국민의힘은 다수 인원이 운집해 있었고 충돌 위험이 고조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 회장은 법에 보장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고 폭력을 행사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일 기자들에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 해당 수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 않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혐의자들은 날뛰고 있는데 지금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거냐는 겁니다. 지금 최상병이 숨진 지가 8개월이 됐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에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로 공권력이 도피를 시켜줬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특검만 아니면은 더 이상 수사는 진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회장은 특히 호주 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예비역 회원들과 분개하며 공항을 찾았지만 마주치지 못했다며 당장 공수처 수사 등이 어려워지겠지만 전말은 계속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네. 이게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죠. 예.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 관련된 범죄 혐의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 말로가 아주 불운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호주 출국과 관련해 수사가 작년 9월부터 진행됐고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외교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뭐 출국 금지라는 것은 어떤 이 형사 사법적이지만 행정청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알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지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평가할 것은 아니고 그런 그걸 알고 그런 상황을 알고나 알고서 인사하시지는 한다는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상세한 인사 경위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좀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